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갑질과 엽기행각을 고발하고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 재심 시리즈를 심층 보도해 탐사보도의 새 기준을 마련한 진실탐사그룹 셜록. OBS가 셜록과 손잡고 공동 탐사보도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탐사보도로 얼마 전 체육계를 강타한 학원 엘리트 스포츠의 폭력 문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코치와 선배 폭력으로 국가대표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10대 핸드볼 선수의 사연을 먼저 이승환 기자가 고발합니다. 18살 이규민 군에게 핸드볼은 삶의 전부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한 핸드볼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국가대표까지 꿈꿨습니다. 쉬는 주말이고 이제 영상을 보면서 영상 분석하던가 아니면 혼자 자기 전에 누워서 눈 감고 이미지 메이킹 하면서 상황별로 막 머릿속에 그려나가면서. 하지만 지난해 유니폼을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정 시간이 되면 사실은 아예는 깨요. 코치로부터 쫓긴다든지, 코치로부터 매를 맞는다든지 그런 꿈을 꾼 날이에요. 경남 창원에 사는 이 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19년 7월부터 청주공업고등학교 핸드볼부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약 두 달 뒤부터 코치의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패스와 달리기를 제대로 못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손으로 뺨을 때리는 건 물론이고 야구방망이 등 체육관에 있는 모든 물건이 폭행 도구였습니다. 부모 욕을 하면서 뭐 야구 방망이로 때리고 부채로 때리고 나무 주걱으로 커다란 주걱으로 때리고 그런데 뭐 발로 찰 때도 있고 명치를 주먹으로 때릴 때도 있고. 코치가 없을 땐 그의 아들인 주장이 왕노릇을 했습니다. 수시로 기합을 주고 옷걸이 쇠봉 등으로 때렸습니다. 저한테 의자를 던지고 즉석으로 분식으로 무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엎드려라 하고 몇대 맞을래 물어보고 때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좀 점점 더 강도를 높였어요. 코치와 주장은 선수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SNS 대화 내용까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가해부자의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 씨의 행실이 좋지 않았다며 2차 가해를 했고 다른 핸드볼 선수들을 동원해 성추행 가해자라는 누명까지 씌우려 했습니다. 가해와 피해를 바꾸는 또는 뒤섞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고 이 싸움이 길어지게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내 아이를 지켜야 되겠구나. 피해자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해 8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주장 선수에게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코치는 직무가 정지됐고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OBS 뉴스 이승환입니다. 그런데 폭력을 행사한 주장 선수는 강제 전학 처분 등 중징계를 받았는데도 체육 특기자 전형으로 핸드볼계 명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때린 사람은 떳떳하게 운동을 하고 맞은 사람은 체육계를 떠나야 했는데요. 이어서 진실 탐사그룹 셜록의 이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치의 아들이자 청주공고 핸드볼부 주장이었던 김승환 씨는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올해 경희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앞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학교 측에 김 씨의 강제전학 통지서를 보내는 등 학교폭력 사실을 7번이나 알렸지만 입학 절차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경기 실적 70%, 면접 평가 20%, 학생부 10%가 평가 요소였는데 입학 전형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게 학교 측 설명입니다. 속 사실로 인해서 뭐 저희가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전형 요소는 없습니다. 가해 부자는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 전학 조치가 합당하다는 1심 판결에 항소했고 대한체육회가 지난 5월 자격정지 3년을 결정한 데 대해서도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3년 자격정지 받으셨는데 혹시 뭐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지? 주소는 어떻게 하겠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피해자분들한테도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 그건 내가 뭐 얘기하게 된 당사자한테 얘기하는 거지. 그거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당사자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뭐 절차를 밟고도 오세요. 사건 발생 1년이 넘었지만 재판 등 사법 처리는 더디기만 합니다. 처음엔 함께 안타까워했던 동료 학부모들도 자녀의 미래를 위해 침묵을 택했습니다.
피해자가 떠나올 수밖에 없는 건 결국엔 시간 문제였어요. 시간이 점점 늦춰지면서 다시 가해자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고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가는 거죠.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당연한 상식이 체육계에서는 통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성적 지상주의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결국은 남을 밟고 일어서야 되는 그런 경쟁 구도 하에서 매맞고 운동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거는 이제 극복이 되어야 되죠. 중요한 거는 권력 관계에 있어서 그 저항할 수 없는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아야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며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부가 더는 인권의 사각지대가 아닌 존중 속에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게 취재 이어가겠습니다. 셜록 이나영입니다.